암발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과 채소 7선. 이 글에서는 암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 7가지를 소개한다.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존재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열량,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중요한 원천이다. 이처럼 영양소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과일과 채소는 놀랍게도 암발생률까지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암발생률을 낮춘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자기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관심을 가지며 먹는 음식에 따라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한다. 과일은 영양가가 넘치며 훌륭한 에너지의 원천이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를 보호해준다. 채소는 특히 서구식 식단에 넘쳐나는 당 흡수율을 조절한다. 그리고 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설탕이 많은 탄산 음료 등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과일은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보충해준다. 항산화 물질에서부터 비타민 A, B, C, E, K, 그리고 D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암발생률을 최소화해주는 영양소들의 총집합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주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암발생률 및 전이율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미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 편이라면 여기서 소개할 과일과 채소 또한 두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암발생률을 낮추는 과일 3선 1.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특히 인체에 유익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는 종양세포의 보호막을 파괴하여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인애플은 DNA 복구와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나며 세포의 외부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2. 사과. 맛 좋고 영양가 넘치는 사과는 암 발생을 억제하고 항암 치료 효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과에서 발견되는 생물 활성 물질인 프로사이아니딘은 악성 세포의 세포 자연사를 유도해준다. 사과 껍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식물 생리 활성 물질인 트라이테르페노이드는 악성 세포의 복제를 제한 및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3. 아보카도.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암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루테인은 특히 전립선 암을 포함한 암세포 발달 확률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이러한 항암 효과 외에도 아보카도는 항산화 물질, 무기질,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섭취하기 안성맞춤이라는 장점이 있다. 거기다 특유의 크리미한 질감으로 샐러드나 드레싱 및 각종 소스에 유제품 대신 사용하기 좋다. 가지. 가지 껍질에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E가 풍부하다. 솔라닌 및 쿠쿠르비타신과 같은 알칼로이드는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가지에는 유익한 점이 많으며 특히 자궁경부암과 위암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 2. 시금치. 시금치는 비타민 A, 철, 그리고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매우 영양가 높은 음식 중 하나이다. 또한 시금치에 들어있는 13가지 식물성 영양소는 종양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나다. 3. 십자화과 채소. 37가지가 넘는 종류의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양배추가 있다.
양배추는 체내에서 생리활성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어 악성 종양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4. 마늘. 채소의 제왕격인 마늘은 의료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약용식물이며 마늘의 생리활성 혼합물질은 암퇴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발효마늘의 많은 아르기닌, 올리고당,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셀레늄은 암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